야 이거 어마무시한데? 최악의 김치 월드컵. 진지하게 본인 입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더 최악을 고르면 된다 이거죠? 김치 바나나 vs 김치 치킨. 치맥을 뛰어넘는 최고의 조합. 바나나 김치. 이거 한입 먹으면 못 빠져나온다. 김치치킨은 그나마 괜찮아 보인다. 그래도 치킨이잖아. 저는 약간 단 거랑 김치를 먹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김치 고구마도 먹는데 사람들. 맞아, 뭐 김치 바나나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김치잼 vs 이게 뭐야? 커피 김치가 뭐야? 김치에 에스프레소를 더하다. 이게 그냥 커피라면 이건 강릉 커피 김치야. 아니 궁금하긴 하다. 근데 오른쪽은 근데 고춧가루가 미세하게 보입니다. 잼이면 저거 혹시 빵 발라 먹으라는 거야? 뭐 어디다 먹으라는 거야? 와 이거 뚜껑 딸 때 냄새 지릴 것 같은데? 난 잼이 좀 더 역한데? 커피 김치는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왼쪽 거 고르겠습니다. 잼 좀 별로야. 아 이거 낯이 익네. 옛날에 봤던 건데 분명히. 김치 초콜릿 vs 포도 김치. 포도로? 야 샤인머스켓인 거 아니야 저거? 샤인머스켓으로 김치 만들었어? 야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래도 뭐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완전 막 못 먹을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나마 사실 이게 보여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김치 초콜릿으로 가겠습니다. 어우 야 이거 좀 심하네. 참외 김치 대 토마토 김치. 밭에서 나는 건 다 넣었네. 땅에서 나는 건 다 김치로 만들 수 있네. 근데 참외김치는 오히려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약간 무 생각하면은 먹을만 할 것 같아. 아삭아삭하니까 그나마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얘 토마토는 물컹물컹 해가지고 좀 많이 별로일 것 같은데? 이거 맛있을 것 같다고? 아 모르겠다. 나는 근데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아우 나 오늘 또 김치 좀 싫어질라 그래. 이렇게 길어 이름이. 커피 레몬 양배추 귤물김치. vs 복숭아 김치. 아 오른쪽은 약간 동치미 스타일인데? 야 이거 먹을만 하겠다 진짜. 이거는 동치미에다가 그나마 먹을만 하겠네. 근데 왼쪽은 이거 정체성이 도대체 뭐야? 돌기님 저 속이 안 좋아요. 아, 아니 이 중에 어울리는 애들이 하나가 없는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디저트에다가 김치에다가 커피까지. 점심에 언제 아메리카노 시켜먹고 언제 디저트 먹고 언제 밥 시켜먹어요. 왼쪽 가겠습니다. 커피. 아니 진짜 야채도 아니잖아. 개불김치. 와 저 개불은 알았을까? 자기가 김치가 될 거란 걸. 엄마 전 나중에 커서 김치가 될래요. 오 미쳤다. 사과김치 진짜 맛있겠다. 야 이게 좀 그게 있다.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맛있어 보여. 와 어떻게 이걸 섞을 생각을 했냐 진짜. 어우 침 나와. 와 이거 왜 나와 여기. 아 여기 또 뭐야. 비주얼 진짜 개돌았다 둘 다. 얘는 김은 왜 꽂아놨어 도대체. 난 자살할래 씨잇. 산타 할아버지 지옥 경험 중. 아 내년부터 한국은 안 온다. 와 진짜 둘 다 너무 먹기 싫다. 둘 다 고르기 너무 힘든데. 근데 이거 입에 넣고 씹는 거 생각하면 오른쪽은 그냥 눈 꼭 감고 그냥 꿀꺽 삼키겠는데 이거 오른쪽은 씹어 먹어야 돼. 하나하나 씹어 다 씹어 먹어야 돼. 그나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른쪽이 좀 더 짧아. 그나마.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김치 케이크. 와 이거 비주얼 일단 극혐입니다. 볼락 김치 뭐야? 아니 어떻게 생선이 들어갔어? 생선 넣은 김치는 지방에 꽤 많다고요? 진짜? 생선 넣은 김치 나 삶을 처음 보는데? 아니 비린내 날 것 같은데 엄청? 저는 그나마 와사비 김치가 나아 보이네요. 이것도 사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볼락 가자 볼락. 우와! 오! 비주얼 아 오른쪽도 진짜 만만치 않네. 김치 시리얼. 아니 왜 우유가 여기 들어갔어. 지금 여기 들어갈 우유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들어갈 김치가 여기로 들어갔어. 나는 왼쪽에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어른 시절 겨울이었나요? 학교 가는 길이었는데 막 그 전봇대 앞에서 본 것 같아요. 존나 극혐이네 둘 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너무 빨리. 김치 와플 vs 멜론 김치. 너무 큰 거 지나가서 그런가? 좀 숨이 쉬어진다. 야 오른쪽은 괜찮아 보인다. 야 이거는 비싸서 그렇지 멜론이 얼마나 비싼데. 김치 와플로 가겠습니다. 김치 와플. 멜론 김치 그나마 괜찮아 보이네. 어우 왼쪽은 난 별로야.
와, 고수 김치, 두리안 김치. 야, 근데 두리안으로 김치 만들면 냄새 미칠 텐데 진짜 이거. 둘 다 좀 약간 동남아 스타일이에요. 동남아 스타일. 고수 김치는 이해는 돼. 생긴 것만 보면 그냥 진짜 그냥 김치 같아. 그냥. 물론 저는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풀 향이 익숙치 않아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수를. 근데 고수 김치는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두리안 김치는 제가 두리안을 진짜 냄새 맡아봤는데 진짜 음스 냄새 납니다. 진짜 음스 냄새 그 자체예요. 저는 왼쪽 가겠습니다. 이거 오. 야, 이걸로 김치를 만들어? 이거 롯데리아야. 이거 보이지? 롯데리아. 때리아. L. 롯데리아. VS. 수박 껌질 김치. 야, 이거는 그냥 무맛 날 것 같은데? 무맛? 약간 오이스럽기도 하고? 야, 근데 왼쪽은 좀 많이 그렇네. 이거 밀크쉐이크에다 지금 김치 올려놨어요. 왼쪽. 김피탕 맛있지 않나 이거는? 김피탕은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는 먹을만한데 막 엄청 맛있는 건 아닌데 뭐 먹을만했던 음식이었어. 저도 요리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아이구미 김치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와... 오우야... 오우! 비주얼 왜 이래 다들! 김치 쿨피스! 김치가 뭐예요?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어떤 거 드실래요? 둘 중에 먹는다면. 둘 다 너무 싫은데. 나는 그래도 나는 아이스크림을 진짜 못 먹겠다. 근데 얼려 먹는 거는 더 싫을 것 같아. 이거 얼려서 먹으면 입안에서 녹으면서 그 김치 향 싹 퍼질 것 같아. 입안에서 그 뭔가 묵은지 향이 입안에서 녹으면서 싹 퍼지면서 그 우유랑 섞이면서 오우 쉣. 귤김치 vs 피망김치. 야, 약하네 오히려 이거는 이제. 오른쪽은 먹을만할 것 같은데? 피망은 먹을만해 보여 이거는. 귤김치는 좀 많이 낯서네요 이거는. 껍질도 안 까서 심지어. 껍질째 먹는 거야? 뭐야? 귤김치. 나 어지러워. 김치잼 vs 김치 쉐이크. 보기 점점 힘들어질 텐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김치 쉐이크가 더 별로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지금 보면 약간 왼쪽은 좀 곱게 갈린 것 같은데 오른쪽은 지금 약간 건더기가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 입자가 좀 굵거든? 야, 오른쪽 가겠습니다. 김치에 닭갈비에서 저녁 먹는데 김치 혐오울 것 같아 살려줘 시. 와, 둘 다 못 먹겠는데 두리안은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 개불은 무침이라고 생각하고 먹자. 그냥 진짜 개불 무침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얘는 두리안은 진짜 노답이야. 이 김치들은 그냥 중국 주면 안 됨? 중국인들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맛있게 먹으면 인정한다. 니네 거 해라. 두리안. 와, 비린 맛이냐 달콤한 맛이냐. 자체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달콤한 게 낫잖아. 비린 맛은 안 좋은 맛이고 차라리 비리자 싶. 맞는 것 같아 나도. 근데 이거 초콜릿은 와우. 김치로 가자. 초콜릿으로 가자. 자꾸 트름 나와. 야, 귤김치 맛있겠다. 시원하고 아삭하니 이거 맛있겠다. 야, 비주얼 진짜 최강이네 저거. 아, 장례식장인데 우참 힘들다. 살려줘. 우유 김치찌개 vs 김치 아이스크림. 이거 뭐 골라야 돼. 자꾸 김치랑 우유랑 섞지 좀 마. 진짜. 그러니까 이거 얼린 거 녹인 거 그냥 이거 아니야? 빨리 넘기라고? 어떻게 나 못 고르겠어. 김치찌개로 가자. 이거 밥이랑 먹을 생각하니까 더 토 나와. 마이구미 김치 vs 김치 바나나. 야, 이게 진짜 확실히 상대적인 게 굉장히 크다. 이게 뭐 있느냐에 따라서 먹을만해 보여. 진짜로 이게 개토 나오는 게 하나 있으면은 옆에 있는 게 진짜 먹을만해 보여. 김치 바나나 먹을만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맛있어 보이네 이거. 먹을만해 보이네. 아니, 카스테라하고 김치 같이 먹어봐요. 맛있음. 나가주세요. 카스테라 김치는 또 뭐야 쟨 또. 나가, 뒤지기 싫으면. 두리안 김치 대 김치 쉐이크. 그나마 쉐이크가 먹을만하다. 야, 사람들이 진짜 뭐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먹을만해 보이는데. 김치 쉐이크가 먹을만해 보여 이게 이제. 두리안은 진짜 너무 심각하다. 내 두리안 냄새를 알아가. 이거 어떻게 골라. 자, 여러분 입에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뭐 먹을래요? 오른쪽 거로 가자. 오른쪽 거. 이게 오른쪽 거는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그냥 김치야 이거. 그래, V파괴만 잘하면은 멀쩡한 김치들이 있어 그래도. 맞아. 왼쪽은 진짜 이거. 야, 이거 비주얼 개미쳤다. 야, 이걸 내 입에 넣는다 생각을 하네 세상에. 야, 그래도 물김치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야, 그래도 물김치가 나을 것 같아. 마이구미 김치는 뭐야 이게. 이 찔깃찔깃한. 이거 마이구미 심지어 쫄깃쫄깃하단 말이야. 부드러운 젤리가 아니라 되게 쫄깃쫄깃하단 말이야. 나는 물김치를 차라리 그냥 먹을래.
진짜 맛있겠는데요. 이거 흰쌀밥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마이구미 김치 젓가락으로 싹 올려가지고 밥 위에 턱 올려놓고 먹습니다. VS 두리안 김치를 젓가락으로 갈라서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쓱 갈라서 그 흰밥 위에 다시 한번 턱 올립니다. 자, 어떤 거 드실래요? 두리안 김치가 나와 보이지? 그치? 나도 지금 그 생각이거든? 아! 야, 그래도 초콜릿이 김치찌개가 진짜 비주얼이 좋다네. 김치 초콜릿 너가, 와, 너가 통과하는 날이 오는구나. 너가 질 수가 있구나. 아, 결승이다. 아. 자, 밥에 우유 김치찌개 말아먹기 vs 밥에 마이구미 김치 올려먹기. 사람들이 다 이거 좀 더 많이 고르네요. 그래, 닭전으로 가자. 솔직히 둘 다 미쳤는데 진짜 이 비주얼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니까. 비주얼이 되게 중요해. 어우, 우유 김치찌개 우엑. 우유 김치찌개 사람 새끼냐. 밥 반찬으로 이거 나오면 밥상 없는다. 김치 쿨피스 되게 좋아하나봐. 김치 쿨피스 랭킹 볼까요? 와, 우유 김치찌개 1등이야. 야, 와사비 김치가 2등이나 했어? 이거 여기까지 올라올 거까지 아닌 것 같은데? 딴 애들이 너무 강한데? 진심 멀쩡했는데 와. 이거보다 탄한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속 되게 안 좋아. 손이 덜덜 떨려. 라면에다 김치 먹는 노래인데 이제 맛있는 라면 딱 끓여가지고 딱 요거 볼락 김치. 볼락 김치 한 점 라면에 딱 올려가지고 후루룩 쩝쩝쩝쩝. 어우, 식욕감 제대로네. 세상에. 한식의 세계화가 좀 멀고 힘드네요, 확실히.